이번엔 원격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리모트 뷰파인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 모드에 와이파이 모드로 전환을 한 뒤에 리모트 뷰파인더를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삼성 카메라, 스마트 카메라 앱을 선택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리모트 뷰파인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연결이 되었고요. 스마트 카메라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지금 약간 원격으로 지금 약간 앞쪽으로 NX30을 위치해 놨는데요. AF 포인트를 이동시킬 수 있고, 모드를 통해서 촬영 모드를 자동 PASM까지 다양한 촬영 모드를 설정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판단이 됩니다. 동영상 기능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외의 기능도 몇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. 조리개 모드에서 조리개를 변경하거나 노출 변경, 감도 조절, 화이트 밸런스, 측광, 드라이브, 플래시, 화질 설정, 동영상 해상도, 저장한 위치를 스마트 기기와 카메라를 함께 저장하거나 카메라에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원격으로 단체샷을 촬영한다든가 촬영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 기능이 되겠는데요.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를 갤러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모트 뷰파인더라는 폴더에 들어갔고요. 원하는 이미지가 촬영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